자, 오늘 확인해 볼 이야기는 바로 배당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배당이 이제 또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투자의 힌트이고 또 올해가 유난히 또 날씨가 금방 또 더위가 식어가면서 가을 네.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아, 이러다 보면 찬바람 불면 우리가 항상 배당주 생각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기업이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이익을 가지고 운영 자금이 됐든 투자 자금이 됐든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곳에 활용을 한 다음에 네. 남는 이 이익 그 잉여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인즉슨 이 배당 규모 자체, 배당액 자체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올 상반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올 상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상반기 배당 기업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2곳이나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라든지 아니 배당 금액 자체도 약 1조 8,600억인 약 26% 정도 증가한 수치 그리고 총 이제 상반기 배당액 금액도 약 9조 1,200억 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 대비했을 때 기업들 실적은 양호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도 하나은행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또 지급을 했고요. 전체 상장사 중에서 배당 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어디였느냐라고 하면은 앞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삼성그룹주들이 가장 많은 좀 배당을 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전체 상장사의 배당 금액 중에 거의 한 54%에 달하는 배당을 약 4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배당을 상반기에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삼성 오너일가의 어떤 상속세 문제로 인해서 배당에 대한 그 높은 수준 높은 배당 성향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반기에 뭐 삼성그룹주 배당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배당하면 역시나 은행주들을 좀 가장 꼽을 수가 네. 있는데 배당 총액이 올 상반기에 이제 천억 원을 넘은 기업이 13군데가 있었는데 이 중에 5군데가 뭐 금융권, 하나은행이라든지 아니면 KB금융 같은 이런 금융권 기업이 이제 속해 있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은행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요소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 대비해서도 올 상반기에 뭐 양호한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당에 관련된 우리가 투자를 이제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내년에 또 좋은 배당 두둑하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결국에 오늘 테마 섹터는 이 배당주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배당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네. 앞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찬바람 불 때는 배당주에 투자하라라는 네. 이런 주식 격언이 있듯이 요즘 벌써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보통 연말이 되면은 이 배당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그쵸. 되는데 사실 이제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런 현상, 그 배당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는 이런 현상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 기대감에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수급 움직임들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쵸. 그래서 연말에는 이 배당을 잘 주는 고배당주들이 보통 하나의 테마로서도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올 지금 한 9월 말부터 이제 한 10월부터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 배당주 체크는 꼭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와주고 있지만 이 실적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나와줄 수 있을 거냐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 시기에는 더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매년 이제 배당주라고 하면은 보통 뭐 지주사들도 있을 거고 은행주라든지 뭐 증권주 이런 금융주들도 있을 건데 대표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은행주들을 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수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은행주는 올해 배당주로서의 좀 매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은행주들의 이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중에 있는 어떤 예금과 적금과 같은 어떤 이 수신금리 수준 자체가 지금 비슷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적금이 높은 은행으로 실제로 머니 무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은행주보다는 실제로 이 은행에서 만드는 예금과 적금 같은 이런 상품으로 이제 자금이 옮겨갈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전북은행에서 나와 있는 상품 중에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JB카드 재테크 적금이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는 네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적금 이율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굳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배당을 약 6에서 한 7% 정도를 확보하려고 배당주를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그렇게요.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은행주를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금융위 TF에서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신설할 것이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준비금 그리고 별개로 이런 그 대손충당금들을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이거와 좀 별개로 지금 금융당국에서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 추가적인 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추정은 좀 어렵긴 하지만 좀 빠르면은 올 4분기부터 이런 준비금 적립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대손 그 준비금이 이 은행권에 어떤 네. 손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배당주로서로 한번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배당에 대한 어떤 배당이 가능한 그 이익에는 좀 차감이 될 수 있는 그 요소로서 작용을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오히려 지주사라든지 올해 실적이 굉장히 크게 퍼포먼스를 보인 그런 개별 기업 위주로 배당주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네.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주들 중에 금융주보다 이제 다른 쪽으로 말씀해 주신 뭐 지주사라든지 네. 실적이 잘 나오는 배당을 두둑하게 줄 수 있는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것들 볼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굉장히 강세로 인해서 네. 정유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SOIL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OIL 같은 경우에는 올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와졌었죠. 상반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까지 어떤 최근에 이 국제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수요 개선은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 실적이 연간 뭐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SOIL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난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약 4.4% 수준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은 상황에서 올해 충분히 더 배당 수익률을 높이 측정을 해서 부여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6월 13일 12만 3천 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30% 정도 조정을 거쳤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놓은 곳이 네. 장기 추세선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을 돌파하면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SOIL의 주가적인 측면, 그 주가의 기술적인 위치라든지 올 하반기 이제 연말에 대한 어떤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SOIL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전고점을 돌파할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대의 수익률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주사 중에서 롯데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상장되어 있던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지금 현재 주가 상태에서는 좀 더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이제 매출액 자체가 9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160억 원 정도가 집계가 됐었는데 이때 이제 배당 수익률이 5% 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특히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올 이제 연말 배당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지난해보다 좀 높은 수준 또는 지난해 수준 정도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주사들의 어떤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별도 기준의 실적이라든지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은 한 1,500억 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 네.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이제 효성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효성 TNC라든지 효성 중공업 뭐 이제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은 이런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쵸? 효성이라고 하는 그룹은 아무래도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회사들의 최정점에 있는 지배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쵸.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는 지난 이제 2021년도 7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고점 대비했을 때 약 40% 정도 주가의 이제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 효성 TNC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주요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효성의 그룹의 이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 7월 15일 정도에 어느 정도 네. 바닥을 다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도 지난해 기준으로 거의 6.8% 수준의 굉장히 높은 배당을 측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네. 효성 같은 경우 연말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가의 상승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주사와 또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SOA를 체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그렇다면 이태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으십니까?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효성을 네, 최선호주로 네. 꼽고 싶고요. 앞서 뭐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수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앞으로 뭐 이제 효성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네. 그 어떤 수소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고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급했던 이제 주당 배당금이 약 6,500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이 효성이 가지고 있는 순현금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충분히 지난해와 같은 높은 고배당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도 잠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이제 앞으로 좀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실적이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거기에 이제 고배당 기조도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주가는 충분히 하락보다는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상방으로 좀 더 베팅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이제 그 가격 전략을 좀 보면은 약 6만 7천 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승 구간으로는 약 8만 4천 원 구간을 1차적인 저항의 구간으로 보시면서 1차 목표가 8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선호주 배당주를 미리미리 좀 점찍어 두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효성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태우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